적이 공격한다. 와, 어떻게 왔네? 조졌네? 괜히 끌고 왔네? 그냥 애들 죽였어야 됐네? 어? 어? 어, 다행이다. 개 같은 거! 와, 그 와중에도 사네. 저거는 망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 안 하는 게 좋아, 쟤네들. 카사 데템플라 광물 더 필요합니다. 카사 데템플라. 내가 지금 얼른 뭐 하려는지 알지? 압도적인 나간다. 압도적인 힘으로. 나와 내 부하들이 수정 쪽으로 공격해 들어갈 거야. 같이 가겠어? 야야, 지금이다 지금이다. 야, 얘네들 갈 때 같이 가. 여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빠, 오빠 아니야, 길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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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왜 쟤는 왜 저로 가는 거야 저거?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가자고 가자고. 어, 가자고. 어, 내가 또 저건 생각하지 못했네. 나 이거 또 저거 망해 간다고 하길래. 가자 가자 가자. 압도적인 힘으로. 야, 너도 가. 내 검을 인도해라. 섬멸하라. 싸우는가 보자. 아, 아콘들. 적기단 병력이 모두 제거됐습니다. 이제 우리 전사들이 수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야야. 카사 데템플라. 진짜 머리 아픈 거 안 쓰려면 이렇게 가는 게 제일이지. 프로토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웠어. 스타 원 때.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을 서둘러 파괴해야 합니다. 와, 뭐 이거면 충분해. 일단은 원정이 우리 연결체 지점을 향하고 있다. 전사들이여, 원정을 막아라. 공허의 수정에 집중해야 할 타니스. 저 기지는 나중에 좀 더 준비해서 공격해도 늦지 않아. 알타니스, 서둘러 저 공허의 수정들을 파괴. 어, 적진 한번 가는 거야 이거. 어, 이런데 가면은 뭐 있지 않겠어? 추가적인 뭐 아니 뭐 이런데 가면은 뭐라 그래야 돼? 카사 데템플라. 와, 야 잠깐만, 여기 아닌가? 여긴 아닌가? 여긴 아닌가? 야 씨, 여긴 아니다. 야야야야. 어, 나 금방 갈 줄 알았는데. 가자. 이거는 기지로 한번 가서 막어 막어. 아, 저쪽에 태양석 있지 않을까 했지 그냥. 군단이 사냥에 나섰다. 당신의 기사단도 원하면 언제든 동참하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한다. 자, 그냥 이거 빨리 깨겠습니다. 탐사를 해가지고. 섬멸하라. 합세가 완료되었다. 프로브 한 마리 따라간 것 같지 않냐? 어, 어쩐지 어쩐지.
와우. 아이씨, 여기다 쐈어야 됐네. 템플로 17만이나 만들 수 있네. 어디 없나 파일럿? 여기라도 가야 되나? 가스가 부족해서 못 하는구나. 와, 템플로 가스가 이렇게 많이 들어? 우리의 힘을 바치리. 레인원 지혜는 역경으로 인도하라. 그냥 안 되겠어 이거. 밀어붙여. 적을 작살나겠어. 캐리건 삐지겠어. 아, 그리고 아까 그 본진에 여기 있었네. 이거 지금 보니까 여기 젤나가의 한 활성화 여기 있었어. 미니맵 보면 이런 색깔이 거의 대부분 태양석 있는 데란 말이야. 여보세요, 프로브님 어디 계세요? 아, 미네랄이야 그거는? 적들에게 심판을 내렸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가 되어 빌려오는 아몬의 어둠과 맞서 싸우리라. 아, 끝나버렸네. 용맹한 전투였다 캐리건. 우리와 함께해라. 함께라면 아몬을 물리치고 놈을 공허로 내쫓을 수 있다. 군단이 만신창이가 진정한 혼종이 되자. 병력을 제거하려면 너와 내가 낳은 자식이라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어. 그 최강의 닌겐이 아니지. 그럼 최강의 아군을 결집하고 적들을 정복하고 정체 불명 본지가 될 수 있단 말이다. 생존은 처절한 거야. 우린 정말 다른 지도자군. 하지만 고맙다. 진정한 유산이 되는 거지. 자, 아직까지는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시원시원하게 오고 있습니다. 아르타니스, 황혼의회의 신관, 기사단의 수장.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보군. 무엄하자! 말도심하지 않아! 지가 드라군인지 안다는 거지 얘는? 그게 네 주인을 구해준 자에게 할 소리인가? 내 목숨엔 관심 없다는 걸 안다, 알라라크. 날 찾아온 진짜 이유는 뭐지? 얘가 좀 무엄하다 이러니까 좀 부끄럽다, 그치? 고대 서약을 깨고 우릴 내던져. 복학생 화났대. 거짓말이네, 아르타니스. 복학에서 복학해가지고 저거까지 똑같대. 그 시대 흐름 모르는 것까지. 거짓의 화신이 아니더냐, 기계 프로토스. 기계 프로토스래. 저거 진짜 무식한 말이다, 야. 달나림의 죽음의 함대가 슬레인에 모여. 아, 근데 맞는 말이죠, 뭐. 전면 공격을 준비하고. 복자 복사품이니까요. 난 제안을 하러 왔다. 내가 내 동족을 지배할 수 있는 군주의 자리에 도전할 수 있게 도와다오. 어? 지가 대가로 난 우리 두 진영 사이의 적대 관계를 끝내겠다. 아. 엑스. 원만인지 알았다. 모아주시오. 논의할 거리가 많을 것 같소. 프로토스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싸우니까 내가 저기에 대통령이 내가 날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겠다. 그런 거 아니야? 알라라크를 함교에 두는 게 감시하기에 더 편할 것 같기도 했고요. 자, 신관이시여. 우리 동족을 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라툴님 말씀처럼 이 중추석이 진정 우릴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설명해보아라. 우리가 보았듯이 중추석은 승천하여 젤라가가 될 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수집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추석은 그들을 울라르로 인도한 뒤
에너지를 발산해 잠든 젤라가를 깨울 것입니다. 중추석은 에너지를 빨아들여 다시 분산시킵니다. 정수, 물질, 정보, 의식 같은 걸요. 이 장치 입장에선 그 모든 게 같은 겁니다. 이제야 그게 보입니다. 캐리건도 그렇게 정화된 것인가? 중추석은 그녀를 칼날 여왕으로 만들었던 정수를 추출한 다음 그 에너지로 아몬을 공허에서 풀어준 겁니다. 중추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아몬을 칼라로부터 추출하고 우리 동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추석이 희망이네. 연구를 계속해라 카락사. 아몬과의 전쟁이 우리를 기다린다. 피닉스는 뭐라고 할까? 이제야 깨달은 신과 난 그대의 친구. 아 뭐야 알고 있네. 재물에 불과하네. 알고 있네. 그 탈다린 말이 맞아. 난 만들어진 복제품이지. 거짓 그 자체네. 기록 보관소의 기록을 보고 있어. 무엇을 알게 됐어? 나의 죽음. 용리병으로 다시 태어났다가 칼날 여왕의 손에 죽은 것. 난 피닉스가 아니네. 그런데 난 그의 기억을 마치 내 것이면 갖고 있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그대는 진짜 불쌍한 운명이다. 그대가 그치. 자신을 나의 오랜 친구 피닉스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명심하시오. 난 그대를 믿고 있어. 그대가 날 도와 아몬의 군대를 파괴하고 우리 동족을 구할 거란 걸 말이오. 이 일로 흔들리지 마시오. 노력해보겠, 신과. 야 이게 진짜 개불쌍한 거야 저런 애들이. 그래서 요즘 영화나 막 이런 소재로 막 많이 나오는 게 지가 알고 봤더니 복제품인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아 나는 내 기억은 이게 복제가 아닌데 알고 보니까 내가 복제품이다. 그럼 뭐 사람의 마음 막 이런 거 생겨가지고 그치. 막 짱구 극장판 중에 그 좀 스포여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분이 얘기를 해서 하는 말인데 짱구 극장판 중에 진짜 그 아버지가 짱구 아빠가 로봇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아 그거 한번 봐봐. 소실된 구간에 있던데. 약간 그냥 웃긴 만화가 아니야 그 좀. 아닙니다. 볼만해요. 혹시 잠드셨던 건 아닌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여보세요 좀 멘트 좀 치고 했는데 어째 사람 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씨. 아 이거 아마 없어도 못할 거다. 야 근데 이거는 여기 라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지? 어 이거 하면은 가스 못 하는 거지? 소환 조율 근데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이걸 그냥 가스를 가고 모든 아군 유닛과 구조물의 200의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을 즉시 부여합니다. 아 이거 할래 나. 이렇게 갈래. 아 동백 유닛까지요? 괜찮네. 아 잠깐만 유닛 한번 봐야 되는데. 아 전쟁의에 눌렀지나? 아 아닌데 나 전쟁의에 안 눌렀는데. 어떻게 된 거지? 나 스토리 눌렀는데. 울라리의 공허관문은 공인되었지만 스토리 눌렀는데 전쟁의에로 갔네 게이드. 아무리 우리 동족을 숙주 육신으로 변형시키고 있어. 제가 전쟁의에 누르려고 했었거든요. 집중하는 동안 아무는 황금 한 배의 화력을 쏟아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를 이용해 코프를 구역의 모든 생명체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현재 우리 병력으로 황금 함대를 상대하는 건 역부족임.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하수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어. 그렇다면 주변부에 있는 적부터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고대 정화자들 전쟁 병기로 설계되었. 그들을 깨워 우리 편으로 삼으면
아무리 저금물이 단숨에 파괴할 수 있을 것이야. 고대 정화자들은 우리를 배신하지만 않는다면요. 정화자들에겐 걔네들을 꼬셔서 가자는 얘기잖아. 그렇지. 정화자들은 말 싸움할 시간 없다. 탈다림의 죽음의 함대가 너희를 위협한다. 오직 나만이 말라시를 쓰러뜨리고 그의 군대를 부릴 수 있다. 미비우스 특전대도 잊어선 안 됩니다. 소문에 따르면 지금도 비밀기지에서 혼종 군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다. 허나 그들의 본거지를 모르고서는 상대할 수 없을 터. 오라준, 정의 아무께서 나를 보내 수색을 시작하시오. 카락스, 그대는 일단 중추석에 집중하도록. 우리 동족의 생존은 이후 우리의 행보에 달려있으니 다가오는 망각을 막는 건 우리 첫 번째 자손의 몫이오. 자, 뒤로 가기 누르고요. 전쟁 후에 들어갑니다. 강력한 사이오닉 전사들이 우리 군에 합류했습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고위기사 암흑 집정관. 에너지. 우와, 빨강색이네. 적 유닛을 영구히 조종한다.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저거 혼란시켜서 서로 공격하게 만든다. 지는 저거 안 하나 보다. 지는 싸우는 그게 아니네. 마인드 컨트롤 다크 아칸이랑 똑같네. 지상 및 공중 유닛 공격하네. 근데 야 근데 어택 능력이 있어. 지가 원래 때리기도 하네. 야, 그냥 아칸보다 그러면 나은 거 아니야? 아칸도 원래 때리는데? 아칸은 뭐 추가 능력이 없잖아요. 카사 데 템플라리. 아칸의 마인드 컨트롤까지 넣은 거 아니야? 뭐야, 사이오닉 폭풍이 대상 지역에 있는 아군 유닛의 보호막을 회복시켜준다고? 야, 그럼 오히려 상대한테는 죽는 거고 우리한테 좋은 거네. 나는 암흑 집정관 간다. 이거 할래. 아니야. 고위기사 가겠습니다. 고위기사. 고위기사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고 암흑 직전 갑시다. 암흑 직전가. 둘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라라크의 선봉대가 우리의 싸움에 합류했습니다. 말 살자. 전투 지시를 내려라. 우와! 야, 이거 무조건 이거 할래. 개 좋네. 이거 뭐야? 선봉대? 이거 무조건 해야겠네. 야, 이거 무조건 된다 이거. 그러니까 평타야. 지속 능력이야 보니까. 엔디온 슬레임이네요. 슬레임. 엔디온부터 갑시다. 젤라가는 죽었고 울라르에는 아무 구원도 없었다. 하지만 우린 희망을 발견했다. 전투를 펼치자면 먼저 병력을 모아야 한다. 피닉스와 나는 고대의 정화자들을 깨우고 그들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이 비록 금지된 무기였을진 모르나 이게 약간 반지의 제왕 같은 거야. 거기 보면은 아라곤이 가가지고야 칼 들고 가가지고 그 걔네들 끌고 오잖아요. 걔네들 막 그 무슨 유령 같은 거 다 끌고 와가지고 한 번에 그냥 퍼부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결정에 그대들